Look at the question mark number 517. The newly published book lit of the hotel. 호텔에 새롭게 출간된 book lit. 소책자죠. 소책자는 provide 제공해 줍니다.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 Client 고객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enough advice to 뭐뭐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언을. Okay. 그것은 help blank understand the facilities around 주변 시설물을 이해하는 것을 better than expected는 예상 기대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help의 목적격은요. help 뒤에는 이해하는 사람, understand 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러면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는 사람이 하는데 누가 이해해요? 문장의 사람은 클라이언트밖에 없죠. 근데 이건 복수잖아. 그러면 them을 써야죠. Help them understand. 그래서 답은 D가 됩니다. D is the right one in the situation. 근데 제가 13권의 영작 교정 사례집을 냈죠. 거기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뭐 대학생이든 뭐 영어 선생이든 할 것 없이 저는 무조건 인터넷 그 번역기 있죠. 빙이나 구글 같은 거 절대 쓰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3권에 걸쳐서. 왜냐? 거기 하면 무조건 U로 나와요. 그 번역기를 쓰면 답이 BU로 나올 겁니다. 이건 틀리죠. This is wrong. 내가 하는 것도 U라 나오고요. 가끔 제가 유럽인과 대화를 할 때 페이스북에서 영어가 잘 안 되면 그냥 번역기를 쓰는데요. 무조건 자기 말 하는 것도 U가 주입니다. 네, 밥 먹었다 해도 I ate dinner 될 거를 U ate dinner 이렇게. 그래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인터넷 번역기는 쓰지 마시고 못해도 자신만의 영어를 구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토익 어휘실전 여기 520번까지 가면 제 8권인데요. 제가 1권부터 한 5권쯤까지 5권 어느 지점까지 1번부터 317번까지는 해설 강좌가 없거든요. 제가 그걸 다시 제작을 해서 원고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토익 어휘실전은 1권이 무료니까 각 문제 뒤에 제가 유튜브 강좌를 주소를 바로 넣을 거니까 손가락으로 누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Okay, thanks for your time and see you later.